도착하자마자 네. 양파를 자르는 기분이 어때? 아주 뭐 그냥 그러네요. 응? 그냥 그래? 아, 역 같아? 이제 시작이죠? 이게 시작이야. 빨리 자르고 와. 네. 아, 네. 여기까지 내려오신다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좀 고생 많았어. 개고생했다 아주 우리가. 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응? 아니 뭐 스페인산 네. 스페인산 오겨 흑돼지 오겨. 이거 뭐야? 이베리코도 아니고 이거. 이베리코 맞아. 내가 얘기했던 게 그 이베리코였어요. 알어.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 네가 이제 물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이베리코인지 무슨 코는 코였는데 타코인지 그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이베리코야. 아. 이베리코. 알면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요즘 그게 되게 유행이야. 유행이에요? 유행 이거 좋아. 제가 우리 또 형님을 보스턴 형님을 위해서. 그래. 미국에서 지금 돌아온 지 지금 한 1년 몇 개월 됐지, 이제? 1년하고도 이제 한 5개월, 1년 반 정도 됐네요. 미국에서 얼마 있다 왔지? 거의 뭐 10년, 2010년에 갔으니까. 제가 2020년에 왔으니까. 10년 있었네요, 횟수로. 그래, 10년. 10년. 그래,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해보자. 그 고기 진짜? 좀 먹으면서. 네. 그럼 저. 자, 한번 꼽아야지, 이제. 예? 할 말해? 끄지 마요. 잠깐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질문만 하셨는데 이번 질문 한번 당해 보셔야죠. 하고 많은 도시 중에 휴스턴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왜 보스턴이야? 왜 보스턴입니까? 그 그지 같은데. 김병현 선수 때문에. 아, 레드삭스. 그러면은 그 언더로 던지는 게 참 그때 희한했었고. 그쵸. 정말 멋지더라고. 그래서 뭐 헤드로 마르티네즈도 있었고.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오티즈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김병현 제일 좋아했다. 그 선수를 이제 조금 더 응원하는 보스턴, 그런 걸로 하다 보니. 네. 한번 가봤는데 이거는 뭐 다 미국 사람 다 하는. 네. 미국 50개 주 통틀어서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도시 탑3 안에 항상 들어가는. 아, 보스턴이. 예. 역시 보스턴 립니다. 아, 거지 같은 곳이죠. 아니, 그게 하버드도 거기 있지 않아? 예? 하버드도 보스턴이 있잖아. 그렇죠. 아, 거기 교육의 도시죠. 그렇지. 교육의 도시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왜? 좀 이따가 고기 좀 끄면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맨날 하루만 먹었는데. 어떻게 뭐 돼지고기는 뭐 성에 차시겠어요? 아, 지금 키신 거예요? 네. 네. 제가 돼지, 예. 예. 맨날 한우만 드시다가 뭐 네. 돼지고기 뭐 이딴 걸 사왔냐고. 예. 카메라 꺼졌을 때. 아니, 누가 그랬어요? 아유, 누구겠니? 저희 둘밖에 없는데요. 아유. 예. 그리고 보스턴을 그렇게 좋아한다더니만 모자는 또 뉴욕이야. 보스턴 레드삭스 가장 라이벌 팀인. 지금, 또 양키즈야 또. 지금 찾았는데 없더라고. 아. 정말 보스턴 안 갖고 왔어 이번에. 예, 모순 덩어리. 자, 여기 여기 너무 어려워. 예, 너무 너무 이게 제가 냉동을 인천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고령까지 오느라고 냉동을 제가 살벌하게 하고 왔거든요. 예, 하고 왔는데 그 와중에 또 이걸 고기를 세우셨네. 김병현인 좋아하는 레드삭스인데 모자는 뉴욕이다. 다시 이걸로 갈게요. 돼지고기라도 맛있게 드세요. 맨날 소고기만 드시다가 한 잔 먹고 버리시는 거 아니죠? 손님이라고 우리 또 보스턴 형님께서 순수 또 고기를 구워주세요. 역시 캠핑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기 때문에 고기 살려도 그렇고 남달릅니다. 근데 무지하게 치네요 이거 냉동이라. 꼭 입을 이렇게 모아, 그렇죠? 예. 네. 찍고 오세요. 그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찍는 거야. 우리. 자, 준비.
기가 막히게 입었네. 아, 난리 났다. 엄청 튀고. 그죠? 지금 난리가 났어. 결국 상의를 탈의했네요. 네. 기름이 너무 많이 튀어가지고. 상의를 탈의해버렸습니다. 네. 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우만 드시다가 예, 돼지고기 이제 처음으로 오랜만에 시식하시는데. 네, 오랜만에 또 이베리코 한 번. 아,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잠깐만요. 지워줘. 으아. 자, 멀리 가 보셨으니까. 아, 자, 한번 자. 먹어. 또, 어때? 마르네. 지금 마르. 농담이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네. 이 맛이죠. 예, 소금만 뿌려가지고, 소금 후추. 그쵸? 그래도 한우죠? 역시 스페인이야. 그죠? 스페인이죠. 좋아요. 알겠습니다. 아 거의 뭐 아니 사인이 좀 되고 해. 스트리핑도 많이 있어요. 아 슬레이트 치고 할게요 이제부터. 그래요. 네, 슬레이트. 네. 그건 삭제. 삭제. 다시. 자. 저희는 계속해서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그죠? 지금 이 이곳에서 얼마나 계셨다고 했죠?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여기는.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동안 계속 많은 곳을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캠핑장 아, 그렇죠. 여러 곳 그죠? 많은 곳도 가봤는데 나는 여기만큼은 또 또 가고 싶다. 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뭐 제주도나 이런 데도 그렇고 제주도. 굉장히 많은데 좀 갑자기 떠나도 자리가 있을 만한 곳 이런 곳은 울진쪽. 울진. 아. 울진 평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 자리가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지금은 갈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조금 불편하고 그런 상태인데 전망이 참 좋아요. 이곳 거기하고 울진 쪽에 굉장히 많아요. 울진 쪽 망양정 해수욕장 바로 위 한 300m 정도 위쪽에 오시면 솔밭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벨크가 쫙 깔려 있고 거기는 서당이 너무 좋아요. 서당. 석양. 석양. 난 또 서당. 뭐. 글 공부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석양. 낙조. 낙조. 아, 역시. 거기도 조용하게 책 읽고 있기에 참 좋은데, 좀 안 좋은 거 단점 하나는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바람. 그런 것만 뺀다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또 차량 통제를 위해서 지금 캠핑장이 폐쇄 2기까지 갔어요. 근데 아직 벨크나 물도 나오고, 지금 이번 연도 5월달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가능합니다. 캠핑 가능해요. 거의 이거는 뭐 네. 저희 보스턴 형님이 뭐 캠핑장을 한두 군데를 가보자 뭐 안고서 이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개런티가 된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진짜 좋아서 그리고 아니면 거기 지분이 있거나 그 캠핑장에 지분은 없다. 아 지분은 없는 걸로. 군 땅이라서. 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울진 쪽의 캠핑장.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가보는 걸로. 네, 추천. 나중에 한 번. 네. 또 거기 가면 또 우리 또 보스턴 형님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한테 소주 한 잔. 아, 그렇죠. 예. 네. 한 잔만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 잔만 주셔야 되고. 네, 오랜만에 얼굴 키워야 되네요. 아, 그렇죠. 네. 저 같은 동생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볼까요? 아, 저 뭐 깔끔하죠? 고기 뭐 살벌하게 네. 먹고 지금 네. 이제 돼지 김치전골 짜잔 이게 아주 그냥 끝납니다. 또 맛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느끼하니까 아 그렇죠. 제가 농심 협찬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아, 네. 좀만 파이팅 하셔야 돼요.
고생하시고. 많이 그냥 하는 걸로. 이게 물의 비율이 딱 정확한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는 2차전으로 가겠습니다. 2차전. 맛있는 김치전과 2차전으로 가겠습니다. 아유, 드디어 요리가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네, 추가로 네. 이베리코 조금 들어가고요. 네, 파스타 면도 이제 아주 잘 익었습니다. 오늘의 MVP는 이베리코. 그죠? 파스타 면이겠지. 라면 면을 넣으라니까. 자, 이걸 한번 네. 끓여보고. 네, 파스타 접시도 파스타 접시입니다. 아, 네. 이거 중국 술잔 김치 아닙니까? 김치 전골의 네. 파스타. 아주 뭐 예술이겠죠. 네. 자, 한번 일단 때려볼까요? 예, 아이, 그러면. 살벌하게 드시죠. 야, 좋다. 면 잘 익었다. 아, 그래요? 표정이 다 나와 있네요. 맛있게 1분 30초 딱 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라면 사리입니다. 라면 사리보단 이게 아주 뭐 최고입니다. 포크 드릴까요? 저 젓가락 잘해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갑니다. 익었나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합니다. 자, 합니다. 어때요? 익었나요? 젓가락 들이대면 돼요. 들이대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는 네. 이제 계속 네. 술 한잔 하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스! 피스. 네, 신봉주였습니다. 저는 휴스턴 신입니다. 휴스턴 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반대로 돌려드릴게요. 네. 네. 네, 뚜껑을 왜 덮으세요? 원래 상태도 안 좋은데 지금 덮으니까 더 안 좋아졌어. 아, 농담이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저, 그. 네. 아니, 안주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냥 안주나 붙여주세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장난친 거고요. 뭐. 그럼 짧게 한번 가봅시다. 네.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그 대기업이 있다면 대기업 가본 곳 본사?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인텔, 테슬라, 그리고 구글. 아 테슬라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죠. 돈 뭐 주식 사신 분들 아주 기분 좋으실 겁니다. 아 내가 못 샀어. 멱살 잡고 싶어. 아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잘 아시는 구글. 구글 애플 뭐 요 정도 가봤는데요. 다 그게 어디에 모여 있냐면 다 서부에 모여 있잖아요. 저기 북부로 올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그런 엄청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나름 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뭐 거기 뭐 견학을 가시고 그리고 요새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아름답게 입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뭐 샤브샤브 느낌부터 오늘 재탕, 삼탕, 사탕 그냥 이거 며칠 먹어야 된다. 아 이거 제가 뭐 걷어내는 거 아닌가 지금 살림살이를? 아니야 괜찮아. 오늘 참치까지 들어간 거니까 네. 잘 찾아봐. 와 이거 동원 우리 동원 육해공이 다 들어갔네요. 오늘 뭐 예 잡다한 거 다 들어갔네요. 오늘 그 한번 물어볼게요. 그 네. 우리 미스터 씨는 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아, 그럼요. 또 원래 복싱 전공 아니야. 복싱 쪽 오래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지 않고 미국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갔을까? 저가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몸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분에. 몸 보여주긴 했네.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하게 뭐 때리는 거 잘하잖아. 애들 때리는 거 잘하잖아. 아유, 근데 뭐 그러다가 제 인생 망가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술적으로나 뭐 그렇다고 내가 머리가 뭐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기 하와이 고모가 있다. 고모가 있으니까 한번 갔다 와. 거기서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뭐 어학 연수 겸 돈도 벌 겸 갔다 와라 해가지고 제가 하와이를 갔었죠. 하와이를. 아 하와이 첫 느낌 어떤가다. 하와이를 하와이. 못 가봤는데. 하와이 도착했을 때 첫 느낌. 첫 느낌. 제주도? 제주도. 저는 그랬어. 아 제주도 같다. 제주도 같은 느낌. 그래서 아 여기 뭐. 날씨도 좋고 그리고 딱 보면 판추리라고 그러죠. 네, 뭐 자르면 아마 넣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네. 판추리를 해가지고 쫙 긴 판추리들이 쫙 서 있는 거 보고서 아, 여기서 내 인생 2막이 시작을 되는 거구나 야.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갔냐? 파인애플 농장으로 제가 갔죠. 파인애플? 네. 왜 그 친척집으로 안 갔죠? 고모집이 파인애플 농장에 있습니다. 아. 고모집이 파인애플 농장이니까. 아 그럼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너 여기서 일해야 되니까 견학이네. 견학. 먼저 한번 봐라. 그렇죠. 여기서 일해야 될 곳이다. 아 그럼요. 딱 좋네. 이 의자. 이 의자에 딱 높이 앉아가지고 파인애플 나무가 네. 한 이거보다 눈높이 정도 돼요. 그렇죠. 이 의자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뒤에 한번 누워보세요. 예. 뒤로 이렇게 굉장히 좀 예. 애매모호한. 네, 네. 그렇죠. 네. 앉아가지고 이 파인애플 나무가 높게 안 자랍니다. 앉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아 파인애플 나무 되게 낮아요. 아 요만큼밖에 안 돼. 몸 이렇게 앉았을 때 몸밖에 안 되나? 앉아서 따야 됩니다. 키가 크면 클수록 안 좋죠. 아 어린 게 좋구나.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니에요. 네. 패스 아니고 네. 아니 작은 게 좋구나.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건데. 네. 그래서 파인애플을 제가 사정없이 땄었던 그런 또 우지 못할 또 아 그럼 뭐 1페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주페이로 받나요 거기는 주페이 정도 또 제가 또 친척 직계 관계니까 좀 많이 받았네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주로 갈 그거는 이제 거기 이제 하와이에서는 뭐 파인애플 농장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다 페이를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았고요. 주급으로 받는 사람도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받기가 조금 그런 게 저는 세금을 못 내잖아요. 아 텍스 프리.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학생 공부를 하려고 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미국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이거 그냥 편법이죠 편법. 그래서 그냥 일하고 캐시로 받는 얼마 받았어요? 기억도 안 나요. 10년 전이라. 10년 전이니까 기억 날 텐데 나 20년 전 기억도 나는데. 아 그래요 저 한 번 그래도 대략 3,000불 정도는 받던. 3,000불 정도? 네. 3,000 일주에? 아니죠. 아 월급으로. 네, 그렇죠. 3,000불이면 그때 환율 따져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320, 400, 400 가까이 되나? 400 가까이 되죠. 네. 아 그때 정도 했을 때. 그 일하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은 제가 아침에 학교로 가요. 학교로 가서 짧게 끝내고 옵니다. 아침 한 7시 반, 8시 이제까지 도착을 해가지고 수업을 받고 2시, 3시 정도에 끝나요. 그래요. 잠깐. 네, 지금 다시 켜졌어요. 네, 그 술 따르다가 꺼져가지고. 미안해요. 네. 네. 그래서 가다가 바로 학교 끝나면은 어디를 가냐? 바로 이제 가는 거죠. 어디로? 파인애플 농장. 여기 앉아서. 파인애플 진짜 좋아하겠다. 내가 파인애플 지금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정말 싫어. 열심히 파인애플 까다가 이제 서로.
까는 거야? 따는 거야? 따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스킬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쪽가위 같은 게 하나 있고. 따는 농장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 그렇죠. 아니, 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너는 이제 까는 거야? 따죠, 저도. 같이 따죠. 따기도 하고, 까기도 하고. 제가 무슨 스킬이 있다고. 거기서 내가 뭐, 파인애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안 좀 먹어. 예. 네, 파인애플 딱 따고. 야, 열심히... 그, 투나 들어가니까 좋네. 아, 참치, 투나. 아, 맞네요. 빨리, 빨리. 동원 투나. 아, 그죠? 예, 알겠습니다. 살벌하군요. 살벌해. 예. 맛이? 튀는 없었다. 다시 잘 집어봐. 아, 괜찮아요. 그렇게 갔다가 한참 이렇게 일하다 허리 아프잖아요. 그럼 한번 일어납니다. 아, 일어나가지고 이게 마주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주치잖아. 마주치고 이제 서로 못 적으니까 저기 돌산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스티븐 스필버그 알지? 아, 주라기 공원 촬영지였던 곳이 바로 저기야. 이렇게 보여주죠. 야,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하와이. 하와이. 야, 스티븐 스필버그 그 감독은 정말 유명한 감독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뭐 합니까? 공룡 한 마리도 없는데. 어, 없지. 그냥 뭐, 아, 그냥 돌산. 그냥 보고. 예, 그리고 끝냈었죠. 그래서 파인애플만 계속 따다가 이거는 뭐 너무 힘들잖아. 거기서 계속 있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그 딴 데로 이제 임팩트 있게 움직여야죠. 네. LA로. 네. 야, LA 좋다. 네, 가가지고 한인타운으로? 아, 그럼요, 한인타운. 한인타운 쪽으로. 그렇죠. 페이를 위해서 거기 간 건가요? 아니요, 저를 위해서 갔죠. 아, 그렇죠. 내 미래를 위해서. 네, 미래와 자유를 위해서. 아, 자유를. 그 파인애플 농장에서는 자유가 없었나요? 이러다가 나 파인애플 되겠구나. 아,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서 제가 가장 미국에서 오래 한 일이 여행사 가이드를. 아. 여행사. 아우, 좋다. 여행사면 이제, 했죠. 네. 그 외국 사람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인만 대상으로. 그냥 한인만. 어, 그냥 100% 한인. 네, 그렇죠. 100% 한인만. 그러면 아주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니까. 엄청났죠. 드레벨 일이 다 있었습니다. 어, 서로서로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또 믿고. 그렇죠. 네, 그럼. 눈탱이 안 쳤어요? 눈탱이 칠 수가 없었고요. 제가 또 이 새끼 여기다... 성격 봤을 때 이거 쳤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 안 쳤어? 그, 네. 제가... 마음이 여려서 외국 나가면 그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너 아냐? 그건 맞는데 너지? 네가 그 한국 사람 눈탱이 안 쳤지? 아, 안 쳤어. 넌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에피소드보다 그냥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건 사고. 야, 이거 뭐 어떤? 라스베가스. 난난난난난난난난난 라스베가스. 자, 베가스 한번 떠나볼까요? 떠나보죠. 네, 베가스 갔어요. 네. 베가스 거기서 LA에서 얼마나 걸리죠? 네.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야, 부산 버스로. 정도. 그렇죠. 부산 정도. 네. 예. 모하비 사막을 지나서 쫙 갑니다. 모하비 우리나라 그 자동차 있는데. 맞아요. 그 현대 기아 자동차 그 주행 테스트 하는 곳이 모하비 사막이 있습니다. 야, 거기에 있군요. 맞습니다. 처음 알았다. 네, 그렇죠. 거기를 갔다 왔죠. 베가스를 가는데 유독 일이 많았어요. 유독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사막 한가운데서 8월 달에 버스가 퍼졌죠. 8월에? 그건 완전 그냥 폭염에? 네. 버스가 그냥 40도가 넘었어요. 40도가 넘었는데 버스가 퍼져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뭐 더워서 죽네 사네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무식한 제 머리를 할 수 있는 건 히치하이킹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해가지고 오는 버스들 같은 거를 이제 잡았죠. 아. 잡다가 계속 뭐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그냥 자기도 바빠서 계속 달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손짓하면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을 그냥 하이킹을 했는데 야, 오래 했네. 버스 한 대가 쓰더라고요. 야, 플릭스 버스라고 착한 사람이네. 네, 지역과 지역을 이동해 주는 그런 뭐 고속버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로 봤을 때 버스가 딱 쓰더니만 흑인 이제 드라이버가 있었고 제가 딱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한 40명 정도 되는 손님이 저 안에 있는데 몇 명 정도 받아줄 수 있냐 딱 얘기를 하니까 뭐 30명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알았어.
다행히 손님이 많이 없었네요. 많이 없었죠. 네. 그래서 30명 일단 그 가족 단위 그리고 노약자분들부터 아. 그래서 먼저 태워서 돈 다 줬죠. 돈 다 쫙 주고 호텔까지만 좀 모셔다 달라 야, 하고선 먼저 잘했네. 보냈어요. 그것도 제가 또 지철은 다 해놨죠. 그렇죠. 베가스 그 호텔에 이미 이제 저희 현지 직원을 딱 상주 시켜놓고 오면은 받아서 체크인하고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또 나머지 10분을 또 태워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마지막 또 버스를 제가 잡아서 같이 베가스를 이동했었던 아 그런 거지 같은 야 진짜 거의 난감한 상황이 또 40도가 넘었어. 야 네. 진짜 거기서는 또 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물도 없었죠. 전화기도 잘 안 통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 그럼요. 그때가 기억이 나네.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기가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내가. 그래도 됐어.